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예, 데이터를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 PHP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방식과 포스트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서버 쪽에 전송할 때 사용했던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get 방식이요.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것은 포스트 방식입니다. 자, get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URL 뒤에 달러를 붙인, 아니, 물음표를 붙이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기술해서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get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get 방식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URL 상에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거 있죠? 요게 없이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값과 요 값을 서버로 똑같이 전송할 수 있는데, URL에 이렇게 URL에다가 데이터를 적지 않고도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URL에 정보를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커뮤니케이션 할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라고 했죠, 제가? 기억나시죠? 자,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걸 열어봐야지만 실제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내부도 살짝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프로토콜의 내부 또 포스트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변경해서 포스트 방식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좀 바꿔보죠. 자, 우리는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는 HTML이고요. 또 하나는 PHP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 HTML 문서의 역할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고요. PHP 역할은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역할이죠. 즉, 우리가 get 방식으로 지금까지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자, 전송하는 쪽과 수신하는 쪽 모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코드상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많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메소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이 HTML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메소드는 뭐죠?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방식, 방법. 자, 뭐의 방법일까요? 데이터, 아이고, 좁아. 전송, 방식, 방법이란 뜻입니다. 기존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get이 있었는데 저는 post로 변경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post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변경하면 요 HTML 문서는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저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그 PHP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는 대문자 get이었는데 지금은 post로 바뀌었고 아까는 대문자 get이었는데 마찬가지로 post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여기에 있는 요 것이 이게 뭔지는 나중에 배운다고 했어요. get이라고 적혀 있으면 get으로 넘어오는 이름이 아이디인 값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포스트로 하게 되면
이름이 id인 값 중에 post 방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동작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방금 그 파일을 제가 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egoing 111111 이라고 입력하고 질의 보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출력됐죠. 자, 그런데 정말로 아까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깔끔한 4.php만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ost 방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뒤에 URL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았던 거 확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는가가 사용자에겐 감춰집니다. 바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포스트 방식은 이 get 방식보다 더 보안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포스트 방식이건 get 방식이건 이 서버 쪽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노출된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엔드 유저, URL을 보는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확률적으로 어떠한 공격에 노출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보안적으로 이 포스트 방식이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포스트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HTTP 프로토콜의 내부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방식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이 HTTP 프로토콜 내부적으로 이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실행한 이 프로그램은 피들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주고받는 통신의 내용. 우리는 지금 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은 HTTP라고 하는 이 규칙, HTTP라고 하는 통신 약속을 따르고 있겠죠. 자, 이 통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 피들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이 브라우저에도 이것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탑재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피들러를 쓴 이유는 로우 레벨의 아주 HTTP 프로토콜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피들러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자, 제가 요 위에 있는 요 브라우저의 브라우저를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뭐라고 표시가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는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도메인에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에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HTTP 프로토콜로 접근하고 있다. HTTP 프로토콜로 통신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제가 접근한 URL은 /io_form/3.html이라는 파일을 웹서버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HTTP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더 키우고 이 화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죠. 자,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고 브라우저의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을 때 우리는 서버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 브라우저가 요청한 정보를 돌려주죠. 그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교신할 때 사용하는 약속이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고, 얘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은 바로 HTTP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송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송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상당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이해 못하셔도 이 뒤에 나오는 수업 듣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축하드리고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완주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들으시면 무조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이거 잘 이해 안 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서버에 전송하는 내용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실제로 HTTP 프로토콜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로우를 클릭하면 밑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이 브라우저고 밑에 있는 것이 서버입니다. 자,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썼네요. 아쉽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고요. 밑에 있는 것이 서버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겁니다. 이 로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거요. 그러면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서버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메시지 있죠? 요거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get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인공 get이 나왔어요. 즉, 여기에 있는 요 HTTP 프로토콜의 저 메시지는, 저 정보는 get 방식으로 작성된 데이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뒤에 따라오는 요 정보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주소로 이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다 라는 주소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현재 요 데이터가 HTTP 프로토콜이란 뜻이고,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은 역사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이라고 하는 버전에 의해서 버전에 맞게 그 버전을 준수하고 있는 정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알아볼 만한 것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유저 에이전트라고 적혀 있죠. 유저 에이전트는 웹브라우저랑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웹브라우저는 모질라에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윈도우에서 동작하고 있고, 뭐 개코라고 하는 이 파이어폭스 엔진을 쓰고 있고, 그리고 파이어폭스 24라는 버전을 쓰고 있다. 24가 아마 파이어폭스 버전일 거예요. 그 정보도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트래픽 분석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트래픽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사이트로 접속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종류, 몇 퍼센트 그 각각의 브라우저의 비율, 그런 것들을 통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받은 서버, 정확하게는 웹서버죠. 웹서버는 여기서 요청하는 3.html이란 파일을 읽어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때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는지를 살펴보죠. 자, 바로 요걸 보내줍니다. 어때요? 요 HTTP 응답 메시지에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3.html이라고 하는 저 파일의 내용이 이 HTTP 문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말해서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면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요 메시지 전체에서 이 HTML 문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출해서, 쪼개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요만큼 요거, 요거는 뭐냐면 서버가,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여러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입니다. 자, HTTP 1.1 버전으로 응답하겠다 라는 것이고, 2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으로 요청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웹페이지가, 그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했는데 3.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200이 아니라 404가 뜹니다. 여러분들 가끔 404 not found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자, 없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없으면. 자, 제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not found가 뜨죠. 이 not found가 바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not found인 경우에는 요 응답 메시지에 200 대신에 400이 뜨게 됩니다. 404. 예,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응답한 서버가, 웹서버가 아파치라는 게 나오죠? 예,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용, 그 어떤 서버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뭐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HTTP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제가 HTTP 메시지를 정말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응답할 때의 메시지고, 이건 요청할 때 메시지입니다. 어때요? 직접 텍스트를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이 되죠? 어쩌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근데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 얘기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HTML 문서가 HTTP 프로토콜의 메시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돼서 브라우저가 얘를 출력해 준 결과가 바로 이거죠. 여기 있는 요 웹페이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웹페이지에서 질의 보내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이고, 다시요. 질의 보내기를 하면 한 줄 더 추가됐죠? 근데 추가됐는데 아까랑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때요? 여기가 4.php가 됐죠? 바로 요겁니다. 즉, 브라우저가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4.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어떤 통신을 하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이 되는데, 자, 위에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주는 내용이고, 밑에 있는 것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HTTP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요 메시지에, HTTP 메시지에 보시면 제일 끝에 요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가 뭐죠? 바로 우리가 찾고 있었던 폼에 입력된 사용자의 입력 정보가 바로 HTTP 메시지 안에 이렇게 숨겨진 상태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버는 아파치죠. 요 정보를 받았는데 지금 요청한 파일이 4.php죠. 아파치는 PHP 확장제로 끝난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없죠. 그러면 PHP 엔진에게 위임을 하고 PHP 엔진이 해석을 한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파치로 보내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아파치는 요 결과를 PHP가 제공해준 요 결과와 자, 요 HTTP 정보를 HTTP 정보를 결합해서 HTTP 메시지, 응답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인 브라우저는 저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인 이것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때 HTTP를 쓰고 어느 때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어느 때 우리가 포스트 방식을 쓰고 어느 때 우리가 get 방식을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웹 개발자라고 한다면.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이 서버 쪽으로 이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은 포스트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get을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get을 썼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얘를 get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질의 보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URL에는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있는 이 정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심코 여기 있는 주소를 URL을 카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링크를 걸거나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다 링크를 걸거나 그렇게 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링크를 본 사람들은 아, 이고잉이라는 사람은 1111이라는 패스워드를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보안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 개발자라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서버에다가 저장하거나 서버로 제출되는 정보에는 예, get 방식을 쓰면 안 됩니다. 자, 반대로 get 방식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여기 클리앙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이 클리앙이라는 이 사이트는 어떤 언어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어떤 웹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PH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URL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 이 클리앙이라는 사이트는 PHP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 뭐 체험단 사용기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제가 요 정보를 클릭하면 요 위에 있는 URL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URL, 이 border.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입력값을 전송을 한 거죠. 링크 안에 저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가 서버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고 하면 클릭했을 때 요 페이지가 보이긴 보일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요. 근데 이 정보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을 땐 요것을 카피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이런 데에 링크를 걸겠죠. 근데 포스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가 없겠죠. 포스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요? 우리가 요 사이트를 공유할 때 이 뒤에 있는 정보가 없이 공유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border.php라고 하는 저 링크를 다른 사람이 클릭하면 어떤 페이지를 보나요? 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이라는 이 정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방금 보셨던 이 URL에서 요 뒤에 있는 이 정보들은 자, 여기 있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저 정보에 대한 식별자 또는 주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에 대한 링크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get 방식으로 URL 안에 그 정보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get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ID,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는 그 정보가 URL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예제에서 사용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활애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이해 못 하셔도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HTTP 프로토콜의 내부적인 동작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구체적 뜬구름 잡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시면 시스템이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더 근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주제가 낯설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PHP 공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틈틈이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또는 TCP, IP라고 하는 주제 어디다 적어두세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웹개발자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인 조건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용적인 예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